안녕하세요. 부동산 강사 현입니다. 오늘은 하남시 감북교차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김포시를 포함한 경기도 지역을 서울시에 포함한다는 메가시티 발표를 한 후 여러 경기도 지역에서 서울시 편입을 논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곳 하남시는 뒤로 보이는 것처럼 서울시 편입이라는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주요 도시들의 서울시 편입 여부를 떠나 해당 지역 주민들 마음속에는 이미 서울시가 다가와 있고 왠지 금기시되어 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누군가는 여는 느낌입니다. 하남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오늘은 하남시에서 잠재력 있는 세 개 단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현재 최고의 단지는 아니지만 늘 부동산 시장 상승기나 호재가 있을 경우 좋은 가격 흐름을 보일 수 있는 하남시 아파트 세 개 단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고고! 이곳은 현재도 상업시설 분양이 한창 중인 가밀지구로 이동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단지가 가밀 파크 센트레빌 아파트인데요. 하남시 잠재력 있는 첫 번째 단지로 하남 가밀 파크 센트레빌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하남 가밀지구는 하남에서는 미사지구 다음으로 조성된 신도시로서 아파트 분양은 마무리되었고 현재는 상업지구 조성이 한창입니다. 가밀지구의 전체 크기는 51만평, 수용인원 3만 5천명인 아담한 보금자리 주택지구인데요. 민영아파트, 임대아파트와 공공분양 아파트가 적절히 섞여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밀지구는 위치상으로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인근에 있고 올림픽 파크포레온과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뒤편 쪽에 위치해 추운 서울권의 느낌이 나는 곳입니다. 가밀지구는 서울 인근으로 최근에 건립된 신도시 지역이라 만약 하남시가 서울에 편입된다는 논의가 시작된다면 새롭게 재평가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신도시이지만 가밀지구의 최대 단점은 현재 이곳을 관통하는 지하철이 없어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지하철 3호선 연장선 가밀역이 신설 예정이고 지하철역이 신설되었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밀 파크 센트레빌 단지를 하남시 잠재력 있는 단지로 선정했습니다. 가밀 파크 센트레빌 단지는 총 7개동 595세대로 2021년 10월 입주하였는데요. 공공 분양 단지이지만 인근에 바로 단샘 초등학교가 있는 초품 아파트이고 지하철 3호선 가밀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가밀역 주변으로 학원과 편의시설 등의 상업시설들이 한창 자리 잡고 있어 생활 여건도 매우 좋아 잠재력 높은 아파트로 선정해봤습니다. 자, 저는 미사지구로 이동을 했습니다. 미사신도시는 하남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신도시인데요. 총 33개 아파트 단지와 3개의 주상복합 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 7월 11개 단지를 동시에 착공하여 조성하였습니다. 크기는 172만평이고 9만 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매우 큰 신도시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가밀지구의 거의 3배 이상 되는 크기인 것이죠. 만일 하남시가 서울로 편입이 된다면 가장 먼저 반응할 지역이 미사지구일 듯합니다. 미사지구에는 워낙 많은 단지들이 있고 각각의 특색이 있어 잠재력이 우수한 단지 선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미사지구는 크게 봐서 3개 블록으로 구분되어 각각의 대장주 아파트가 있습니다. 미사 북측 블록에서는 2016년에 입주한 미사 강변 더샵 리버폴의 아파트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강일역에 가까운 블록에서는 2017년도에 입주를 한 미사 강변 센트럴자이 아파트가 대장주 역할을, 미사역 인근으로는 2021년 입주를 한 미사역 파라곤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사역 파라곤은 미사역에서 가장 가까운 단지이고 2021년에 신축 단지로 우수하지만 주상복합 단지라 논외로 하면 크게 두 개 단지, 미사 북측 블록의 미사 강변 더샵 리버포레와 강일역 가까운 블록의 미사 강변 센트럴 자이 아파트를 대장주 아파트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개 단지 중 5호선 강일역과 미사역 사이에 위치하여 지하철 접근성이 좋은 미사 강변 센트럴 자이를 선호합니다. 특히 미사 강변 센트럴 자이가 위치한 블록은 상대적으로 민영 아파트들이 많은데요. 미사 강변 센트럴 자이 외에도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미사 강변 동원 로얄 두쿠 아파트를 개인적으로 잠재성이 높은 아파트로 선정해봤습니다. 미사 강변 동원 로얄 두쿠의 장점으로는 단지 아래로 하남의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건물들이 모여있고 이들을 도보로 갈 수 있어 이 지역 종사자들의 전세 수요가 항상 좋습니다. 또한 단지 인근에 미사에서 좋은 학군인 한올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버스 한정거장으로 이용이 가능한 강일역세권 등 잠재력 있는 단지로 미사 강변 동원 로얄 두쿠를 선정해봤습니다. 자, 다음 장소로 이동해볼까요?
하남 더샵 센트럴뷰 아파트로 이동했습니다. 이 단지 바로 앞이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입니다. 2021년 3월에 있었던 지하철 5호선 하남 연장선 개통은 하남 구시가지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기존 상일역에서 강일역 미사역, 하남 풍산역, 하남 검단산역으로 연장한 노선이 완전 개통되었고, 이로 인해 미사신도시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였던 기존 하남 구시가지가 다시금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시가지도 지하철역 주변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남 더샵 센트럴뷰 아파트를 선정해봤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현재 건축 중인 하남 시구역을 재개발하는 더샵 하남 에디피스 아파트를 선정하고 싶지만, 입주가 내년이라 2016년 준공한 아파트인 하남 더샵 센트럴뷰 아파트를 선정했습니다. 하남 더샵 센트럴뷰 아파트는 총 11개동 672세대인데요.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으며 하남 시청역 중심으로 상권이 나날이 변모하고 하남 구시가지의 대장주급 아파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남시 최고의 아파트는 아니지만 앞으로 부동산 상승기나 하남시가 서울 편입이 중점적으로 거론될 때 주목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살펴봤습니다. 하남시는 확실히 서울 중심에서 동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아직 우수학군이 형성되지 못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높은 서울의 주거비용을 낮출 수 있는 대안지역으로 늘 주목받고 있고 여전히 잠재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부동산 강사연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